저희 남편 자랑 좀 하고 싶어서요. 저희 남편은요, 저희 일을 많이 도와줘요. 이제 화단에 물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주시고, 빨래니 청소 같은 것도 다 잘해 주셔요. 네, 사랑쟁이입니다. 여보, 나 식사 준비할 거니까 저기 화단에 꽃이 다 시들었어. 가서 물좀 주시오. 어우, 이 정도면 아내 말씀을 상당히 잘 들어주시네요. 진짜 애처가신 것 같아요. 아까 사랑쟁이라고 표현하셨어요. 네. 저희 남편은 1년 전 치매에 걸렸어요. 너무 속상해요. 나 겉으로는 몰랐어요. 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 물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시려는 마음 아닌가요?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아니, 근데 물을 들고 왜집 밖으로 나가시는 걸까요? 아이고, 옆집 꽃에 물을 주고 계셨구나. 할아버지,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제 이름은 원유상입니다. 계절이 봄이에요, 여름이에요, 가을이에요, 겨울이에요? 지금 봄이죠. 직업이 뭐였어요, 직업? 옛날에. 복잡하게 물어봐. 원유상이라고 그랬잖아요. 여기 이거 읽어보세요. 이거 크게 안 읽으실래요? 이거 읽어보세요. 난 벌이라 몰라 이거. 난 벌이라 몰라 이거. 그래.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구만. 저걸 때는 책도 잘 읽더만. 할아버지, 여기 운동 오니까 좋지요? 예? 운동 오니까 좋지? 별로 안 좋아. 왜? 여기 좀 쉬었다 가자. 이거 드세요. 드세요. 안 먹어. 왜안 잡숴? 아니,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했게 드시. 뭐. 아니, 좀더 잡숴. 뭐. 조금만 드셔. 다정한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요?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. 제가 드리면은 잘 드셨는데 이거에 걸리고 나서는 그 제어가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하지요, 지금. 이거 맛있죠? 이거 이름 뭐라 그랬어, 내가? 이름 모르겠어? 땅두루. 이거 더 드릴까? 이거 더 잡숴봐. 이거 몸에 좋은 거야, 두릅이. 일절 대답이 없으시네요. 그 같이 사는 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하죠. 네. 할아버지가 해온 거야. 아이 봐요. 떨어진다, 떨어진다. 빨리 먹어. 여기다 둬. 어머니가 반찬을 골고루 챙겨주시는데도 밥만 드시고 계십니다. 그렇네요. 네. 맛있어요? 예? 아우, 씨가 왜 빠져. 됐어? 어이구야.
아. 이런 거.